어쩌지? 내가 지금 좀 바쁜데 다음에 하면 안 될까? 나 한국 떠나. 왜 또 그래? 지금 미팅 중이니까 이따 다시 통화하자. 응? 어디야? 내가 그쪽으로 갈게. 아, 아니야 아니야 오지 마. 내가 지금 여기 울릉도야. 또? 재준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따 다시 전화할게. 끊어. 누구예요? 아니야. 손님들 뱃놀이 한다. 티켓 확인해. 금지. 저런 무전대기. 장사했다. 확보해. 움직이지 마. 찾았다. 빈지갑이다. 반복. 빈지갑이다. 철원 대기. 철원 대기. 쟤 웃고 있는 거 같지 않아? 잡았어. 도시 방향 위 확인 보드 발견. 반복한다. 도시 방향 위 확인 보드 발견. 3포인트 2포인트 신속히 위치 동바람. 반복한다. 3포인트 2포인트 신속히 위치 동바람.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항상 건강하고 좋은 남자 만나고 피부 관리 좀 해. 사랑했다. 이런 씨. 사랑 좋아하네. 네가 사랑을 알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게 사랑이야? 아침에 하나 돌았더니 점심때 울릉도라고? 너는 너랑 똑같은 남자 만나서 지긋지긋하게 당해야 돼. 야 이 나쁜 사람!
그래서 만났어? 뭐했어? 잤어? 미쳤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야, 남녀가 느낄 수 있는 공감대는 성감대밖에 없다니까. 언니! 야! 넌 네 나이에 남자 가리는 것도 거의 예의 아니다. 장남만 아니면 대체 뭐가 문제야? 장남 맞아요. 외아들이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랑 여동생 둘이 있어요. 야, 최악이다! 홀어머니의 외아들의 시루이가 둘? 야, 헤어져! 잠시만요. 네? 안수지 고객님, DVD 반납 좀 합시다. 아니, 심플을 그렇게 주구장창 가지고 계시면 주책감 안 드세요? 예? 하이무신씨, 토치라사마 데스까? 야! 너 자꾸 삼천포로 빠질래? 야, 헤어지라니까! 하이, 아까레마시다. 죄송해요. 여행사 일이 밤낮이 따로 없어서. 여행사란 직업이 그렇게 바쁜 줄 몰랐네요. 근데 성준 씨 여동생분들은 성격 좋으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지 다들 일찍 결혼해서 이민 갔어요. 브라보, 나이스. 그래, 시리들하고 다 이민 가야 돼. 근데 시어머님 이민 안 가신대? 어머니께서 계열사 하나 맡으라고 하셔서 골치 아프긴 하지만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머머머, 야, 너 유산 마르면 장남이 최고야. 너 그 남자 꼭 잡아야 돼. 근데 언제까지 여행사 직원 노릇해야 돼? 그냥 한번 말해보니까? 규정대로 해. 평소에 속이면서 살라고? 속이라는 규정 없어. 신분 노출하지 말라고 말했지. 이름 노영규, 나이 46세. 정부 주도로 진행된 에이비언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 프로젝트의 수석 연구원이며 3주 전 800억을 들여 배양해낸 냉동 백신 일부를 유출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근데 유출된 백신이 변형 B타입의 넘버9이랍니다. 노 박사가 빼내려고 하는 백신이 상온에 노출될 시 자체 변형을 일으켜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되며 6분 안에 서울과 부산 사이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봐! 그걸 지금 보고라고 해? 들어가, 들어가. 그냥 빠져나가면 국부 줄이고 잘못 빠져나가면 세왕 무기 수치였다고 2명 쓰는 거 아니야? 테러 제목 되고 싶어? 노 박사 택배 영역 전부 체크하고 가족관계, 재무관계, 여자관계 몇 시에 자는지 누굴 만나는지 치약은 뭘 쓴 것까지 다 이잡듯이 조사해! 노 박사의 방 안에 CCTV와 도방청기 설치를 완료한 상태이며 노 박사의 마지막 이메일을 해독한 결과 그의 첫 번째 접선지는 바로 NS 호텔입니다. FM DCS 2873 안에 생체 위치 추적기 들어있거든. 인체에 삽입하면 24시간 감시되는 거 알지? 모르는데? 뭐 이제 알았으니까 됐고 사용법은 알지? 처음 보는 거라니까. 아, 보자. 보자. 그냥 엉덩이에 박아. 실례하겠습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커피요. 알겠습니다. 하신다. 손님 받을 준비해.
오케이. 위치 추적기 장착 완료. 저런 철수. 조진 좀 잘하지. 손으로 잡고 다녀야 할게. 이름이요. 언제 돌아왔어? 오늘. 어디 있었던 거야? 캐나다. 뭐 했어? 공부. 국제 회계법. 회계사 된 거야? 이름 물어보잖아요, 지금. 왜 연락 안 했어? 여행사 그만둔 거야? 왜 갔어? 그 나이에 그 학벌에 왜 청소부하고 있어? 왜 갔냐니까. 그걸 몰라서 물어? 아, 이름들 대신이니까 이름. 아저씨. 봐요. 내가 왜 갔는지 몰라서 물어? 7포인트 동쪽으로 이동. 7포인트 동쪽으로 이동. 재진아, 내가 지금 좀 바쁜데. 회사 언니가 갑자기 아파서 내가 가이드 맡았어. 아니야, 아니야, 오지마. 내가 지금 여기 얼른 거야. 아저씨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나 같으면 그런 걸 못 보지.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냥 바로 헤어져야지. 벌써 헤어졌죠? 잘하셨어. 내 생각에는 이 아가씨 양다리야, 딴 남자 있어.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너 끝까지 그럴래? 한 번이라도 진실될 수 없어? 네, 성준 씨! 죄송해요. 좀 급한 일이 생겨서. 여기요? 여기가 지금... 왜? 울릉도라 그래. 여기 파출소예요. 오늘 입국하신 분이 계신데 말썽이 좀 생겨서요. 돌아와! 누구야? 상관하지 마. 어차피 우린 끝난 사이니까. 내가 끝냈어? 내가 왜 떠났는지 아직도 몰라? 알고 싶지 않아. 왜? 네가 날 떠났으니까. 전화해. 취직 자리 알아봐 줄게. 그 정도 힘은 있어. 나 평범한 회계사 아니야. 까불지 마. 나도 평범한 청소부 아니야. 너 앞으로 우연히 해도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죽일지도 모르니까. 돌아온 거야, 3년 만에? 그렇다니까. 근데 이 나쁜 자식이 끝까지 미안하단 말 안 하는 거지. 야, 남자들 미안하단 말에 속지 마라. 진짜 미안하면 미안하단 말 못한다, 너. 잘못했다고 그러지. 그런다고 내가 용서할까 봐. 근데 국제회계사면 삼성회보다 낫지 않냐? 다시 잡는 거 어때? 됐거든? 나 삼성맨이랑 결혼할 거야.
있는 병아리인데요. 아니 서류나 넘기던 놈을 데려와서 뭐 어쩌죠? 러시아 지부에서 프로파일링 하던 앤데 하리마우로 한번 잘 키워봐. 하리마우는 아무나 합니까? 야, 누가 앉으래? 누가 이러저래? 야 누가 허락도 없이 파출소 잡혀가라고 쩌팔리게. 잡던 중에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생겨서. 예상치 못한 불상사를 왜 예상 못해? 죄송합니다. 그만. 그만하고 정보 보고 들어보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누가 열래? 누가 닫으래? 그거 뭐냐 그거? 어? 장난하냐? 어? 됐어. 해봐. 알겠습니다. 이 새끼 눈 나빠져. 패스워드가. 빅드로 보부차프 전직 구서는 KGB 제1천국 FSB 해외 공작팀 빈페레 탑 시크릿 요원이었습니다. 빈페레 정보력은 자타가 공유하는 최고 수준으로서 북한 핵 개발에 관한 정보도 여기서 처음 나왔습니다. 이번 입국 목적은 요인 암살로 추정되는 바 전 탁월한 현장 감각으로 러시아에서부터 빅드로를 미행 일거수일 투족을 놓치지 않았으며 다음. 네. 빅도르는 이미 소식권의 요인 암살로 CIA의 적색 리스트에 오른 인물로서 저는 2시간 전 한국에 입국해 NS 호텔 909호에 뭐야? 너 누구야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우리 아들 뭐해? 나 지금 회의 중인데. 나도 사랑해 엄마. 우리 대준이 누구 아들? 엄마 아들.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나도 사랑해 엄마 아들까지 했다 엄마.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됐어. 전직 소련 스파이가 한국에 관광하러 왔겠어? 일 버리기 전에 쫓아내. 그냥은 못 쫓아내겠는데요. 이 자식 이거 러시아 무역 대표부 직원 신분으로 입국했어요. 이 새끼들이 이거 우리 졸로 보나 이 새끼들이. 야 김 과장. 네. 내가 팍팍 밀어줄 테니까 알아서 해. 제 생각에는. 야 누가 생각하라 그랬어? 이 팀장은 호텔에 취직하고. 예. 황 팀장 맞고물에 회사는 오픈해. 네. 응. 대구나 임마. 암호 풀어놓고. 과장님, 제가 작전에 선두에 서서. 과장님. 아유 고객님 물건은 아주 100% 보장합니다. 아유 저 아주 카드를 안 되고요. 저 현금만 가능한데. 아주 카드를 안 된다니까요. 예예. 예. 예 어서. 야 이 자식아. 아니 고객님한테 그런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예, 고객님 죄송합니다. 예. 아, 저번에 알려줬던 거기 있죠. 거기서 봬요. 예. 아, 정품 맞다니까요. USA. 아, 멜라민 이런 거 안 들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여보 손님 와서. 손님 와서. 여보. 야, 이 자식아, 야. 야, 너 죽은 줄 알았어, 이 새끼야. 3년 동안 연락도 없고. 야, 너 언제 왔어? 이제 야, 아주 한국 온 거야? 어? 어. 야, 나 지금 배달 좀 갔다 올 테니까 너 가게 좀 봐줘라. 알았지? 야, 내가 가. 야, 살지마. 야. 어, 저기로. 야, 이거 연체자 블랙리스트거든. 야, 북쪽 전화 좀 해 줘, 이 새끼야. 지금 야, 마누라 연체자 많다고 난리 났어. 알았지? 미안해. 빨리 갔다 올게. 야, 너만 지금. 야, 잠깐만. 어, 이 자식이 멋있어진 거 봐. 어? 야, 이거 어디 거야? 명품 아니야, 이거? 우와, 야, 이거 벗어.
좋아, 이 새끼야. 야, 멋있다, 너 좋아. 야, 야, 야. 좋아, 이 새끼야. 야, 친구한테 이러고도 못 줘? 좋아. 아씨, 와, 멋있는데. 후. 갔다 올게. 야, 야, 세균아! 이런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 애인 생기면 꼭 같이 오고 싶었었어요. 양지 비디오인데요. 아, 연체로 DC해드릴 테니까 지금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양지 비디오인데요. 오늘 중으로 반납 안 하시면 댁으로 찾아갑니다. 너 빨리 500원 안 갖고 오면 눈 엄마한테 다 이른다 임마! 지금 와 임마! 500원이 누지 왜 이러냐 씨. 수지? 잠시만요. 네. 하이, 모시모시. 안수지 씨? 하이. 그 여행사 다니던 한국에 대한 안수지 씨? 아노, 시츄레 데스까? 도나타사마 데스까? 너지? 너 맞지? 딱 보고 넌 줄 알았어! 마사카. 제준? 한국말로 해. 아나타 도우시 데스꼬니? 우리 거래업체다 왜? 너 빨리 DVD 반납 안 해? 심플 빌려가서 이게 벌써 몇 달째야? 도우시 때! 왓다시가 도우시 옷도 갔대 대쇼! 누군 일본말 못해서 안 웃는 줄 알아? 엄마의 하얗고 디비디 못했기 때? 그럼 말해 저또 맞대로요! 갔대 대시 때! 빠가! 빠가! 야! 아... 스마스... 아... 아니 어제 입국하신 분인데 아주 나쁜 사람이라... 저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어... 드세요. 드세요. 여보세요? 너 반항하냐? 너 아무 풀어놓고 퇴근하랬지? 교정사, 정보 차단 원칙이... 야, 이 새끼야. 내가 네 직속 상관이야. 빨리 와서 안 풀어! 미안해요. 어,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정말 미안해요. 40분 전에 백장 만나러 들어간 놈이야. 빨리 찾아내. 미카엘 나우모프, 러시아 붉은 군인대 정보대 중사 출신, 현재 주한 러시아 상공회에서 관세위원으로 되어 있으나 위장 신분입니다. 너 파일마다 아무 걸 놨냐? 규정상. 남마 훈육관이 누구야? 규정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랄한다. 너 장만이한테 배웠지?
응? 영광이냐? 동규? 동성애? 과장님, 백작 룸서비스 시켰습니다. 오케이. 제가 가겠습니다. 시끄러워 인마. 러시아부터 추적한 놈입니다. 그놈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4분 후 세팅 완료됩니다. 시켜주십시오. 너 현장 경험 없잖아.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준비하려 들어간다. 근데 총은 안 주나? 이 새끼가 왜 말끝마다 반말이야? 이 죽을래? 우리가 총이 어디서 임마? 씨발? 저 새끼 씨발이라고 그랬지. 음흠. 떨고 있냐? 아닙니다. 지랄한다. 대답을 왜? 죄송합니다. 대답하지 말고. 새끼들 이거 웃자고 장난친 일에 죽자고 덤비네. 어떻게 생각해? 역시 보통 이상입니다. 당연한 얘기하지 말고.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좀 더 타이트한 밀착감 실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하지 말고. 할 말 없지? 퇴근해. 아닙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룸서비스 하나 제대로 못하는 놈이 뭘 한다고 그래? 필요 없으니까 들어가 임마. 다시 작업들 해. 너 뭐야? 어떻게 들어왔어? 비밀번호 안 바꿨더라. 아, 칼 좀! 많이 기다렸지? 갑자기 회사에서 호출이 와서. 착각하지 마. 네가 오란다고 내가 갔을 것 같아? 나한테 넌 이미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연체료 얼마? 아, 그게 얼마냐고! 아, 나도 말 좀 하자! 아, 왜 머리 때려! 안수지, 너 정말 이럴 거야? 나가. 찾아왔잖아. 너 기다릴까봐 집까지 찾아왔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나가라고 이 나쁜 놈아!
저번에 보니까 목에 주름 잡혔더라. 목주름은 나의 주름이라니까 신경 써서 관리해. 턱 당기고 목 빼고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려서 5초. 이거 진짜 목주름 없어진대? 어, 목살이 탱탱해진대. 목 더 빼고 이렇게. 언니 왜 더 빼? 나 어떡해? 그놈 떠나고 3년 동안 그놈 생각 한 번도 안 했거든? 진짜 까맣게 잊었는데 나 어떡해 언니. 정 그럼 다시 만나시든지. 잊었어? 한 번 도망간 놈인데 두 번은 안 가 있어? 맞아. 야, 나도 민국이 아빠랑 12번도 넘게 헤어졌잖아. 어? 내 헤어져 그러면 그 인간이 무릎 꿇고 길기력하니 아주 건성건성한다니까. 남자들 똥뚝간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법이야. 아, 여보세요? 아, 지금 방송 보고 있는데요. 예. 어, 저거 링클케어 12종 세트. 네. 야, 내 것도 시켜줘. 아, 저기 할부 되죠? 10개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옆방 말입니다. 뭐 하는 팀이에요? 몰라. 국내 팀인 건 맞죠? 몰라. 에이, 진짜 모르세요. 알면서 맨날 나만 안 가르쳐주는 거 아니야, 굳이? 옆방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도 말고 알고 싶어 하지도 마. 그게 원칙이야. 네, 별거 없는데요. 이 자식들 맨날 카드 치고 샤워하고 밥 먹고 샤워하고. 아, 이 새끼들 왜 물구조 국가가가지고 샤워들하고 치료하느냐, 이 새끼들이. 저 감시하는 건 눈치챘는데요. 어? L2단계로 올리고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뭐 특이한 상황 없어? 네, 없는데요. 있는데요? 어, 그래. 우리 해외파 뭐 좀 잡았나? 구설은 첩보원들은 도감청을 대비 카드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래? 카드 숫자를 끼릴 문자로 변환하면 스타리브리, 즉 오래된 적이란 단어를 유출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암살의 타겟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좋아. 아주 좋아. 응? 이 장면과 이 장면은 현재 분석 중인데 이중 암호를 적용한 듯합니다. 며칠 시간만 주시면 충분히 해독 가능합니다. 역시 해파가 달라. 야, 이재준이, 내가 팍팍 밀어줄 테니까 알아서 해. 100점 나옵니다. 제가 뛰겠습니다. 시끄러워 인마, 이게 어디. 보내봐. 네? 재준이도 현장 뛰면서 하리마우 소리 한번 들어야지. 안 그래? 실장님, 감사합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뭐해 준비하라고. 맹언할 줄 알지? 택시. 미원 나온다. 출발. 내 말 안 들려? 아, 좀. 야, 임마! 야, 이 씨, 너 걸로 마!
야, 인마. 왜 앞에서 지랄이야? 야, 비행하는 제 스쿠터라고 그랬어! 비행을 하란 말이야, 비행을! 빨리 비행을 한 번 더! Кария, если хочешь быстрее доехать, то нужно ехать за такси. Я же куда раво, ши. Сила надо же, вот сила. Чука, дай мне!노래공원 도착. 백작은? 추적 중이다. 반발하면 안 돼.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알았다. 봐. 맛있겠다, 맛있겠다. 생일날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생일이 어딨냐? 손님 자리 잡았는데요. 이 인간은 꼭 뭐 먹을 때마다 그러더라. 자, 빨래들 준비해. 빨리 빨리 준비해, 빨리. 눈치챈 거 아니야? 물건 확보해. 이 아줌마가 왜 이래? 뭐야?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인사분은 안 돼요. 여기. 어? 저기요! 으아!
중이거든요. 아, 나 진짜 남 영업 시간에. 물건 확보 자신 없는데 왜 움직여? 유출되면 서울 시민 절반이 죽는다고. 캡슐 깨지면 생화학 무기고. 정신 안 차려? 너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랬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총 없다면서요. 이거 뭐야 새끼야. 전부 다 총 있으면서 왜 나만 안 줍니까? 알았어 마시게. 저 오늘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저도 하리마운데 왜 총 안 주시는 겁니까? 하리마? 네가? 예, 저도 하리마입니다. 이보. 고마워요. 우산 없어서 걱정했거든요. 요즘 힘들어 보여요. 표정도 어둡고. 말썽 부리는 손님이 있어서요. 그만 들어갈게요. 저 미안해요. 이번요? 네. 넌 네가 충분히 배웠고 지금이라도 현장 나가면 사냥할 수 있을 것 같지? 당연히 그렇습니다. 좋아. 지금부터 이 총 잡아서 먼저 쏘는 사람이 이긴다. 네가 이기면 내가 여길 떠나고 내가 이기면 난 죽을 줄 알아.
좋습니다. 얘기했지? 내가 이기면 넌 죽는다고. 다시는 현장 나간다고 지랄하지 마. 훈련되지 않은 동료는 적보다 위험하니까. 방탄복이 총알은 막아도 칼은 못 막는 거 알지? 그건 칼도 막는 거니까 입고 다녀 이 새끼야. 넌 어딘데? 생일 축하해. 고마워. 다시 시작하자. 3%래.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서 잘 될 확률이.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잖아. 너 때문에 그런 거잖아. 나에 대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 네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럼 됐네. 가면 되겠네. 수지야, 지금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 네가 그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 네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좋은 사람이야.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몸으로 배우면 평생 안 잊어버려. 공격 오팡시브, 대팡시브, 역공격 꽁뜰 오팡시브. 죽는구나 싶었는데 네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 잘못했어.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다는 말조차 못하고 있었어. 사랑해 수지야.
아까 놀이동산은 왜 갔어? 거래처 회계감사. 너는? 아르바이트. 내가? 아, 곰돌이 아르바이트. 아, 아 저기, 저기 먼저 말해. 먼저 말해. 나 사실 직업상 남들이 모르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 당연하지, 회계사인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런 게 있어. 저 예를 들면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뭔지 몰라도 다 이해할게. 진짜? 응. 대신 너도 다 이해해야 돼.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그런 일이라도 사실은 그런 일 아니니까. 알았어. 진짜? 약속. 약속. 잠깐만. 네, 과장님. 출동해. 지금요? 당장 안 피워? 아, 예. 알겠습니다. 회사, 호출. 가야 돼? 이 중요한 순간에? 급한 일이라. 넌 급한 게 중요하니 중요한 게 급하니? 언니, 내가 지금 좀 바쁘거든? 지금 노박사 1번 상황이야. 뭐? 빨리 들어와. 알았어. 급한 게 중요하지. 빨리 가.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 일하는데 방해되기는 싫어. 자, 입어. 어, 그래. 근데 수지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난 진짜 사랑해. 나도. 너 어디야? 백자 위치 확인. 감시 중. 지랄한다! 아, 네가 어디 왜 들어가? 영상 전송 준비 완료. 야, 새끼야, 이거 진짜! 아, 나 이 꼴통새. 너도 이번에 진짜 죽을 줄 알아! 최고였습니다. 까까야, 부클라스이바야. 우르스키에서 따가야 바스로 비자. 그래서 비자 따스타였죠. 돌리가서 말로 무시. 일단 이 루스카 바스로 비자. 아직 무시네. 네 모지투 스타치 베르드 전스가 그래서 더해. 새끼 이거 손수 아니야 이거? Что вы хотите этим сказать? 아, 무시 왔다 갔냐? 아, 형 좀 놓고 가. 어, 너무하잖아. 어우, 진짜 저거. 와! 브이핀! 브이핀!
ваше имя? Наташа, Палисчихова. Наташа, бо? Палисчихова. Плестки? Палисчихова. Пупием чапасы. Красивые глаза. Палисчихова. 엠마 암호 걸렸잖아. 야, 니 마구 배치지 스티비야. 뭐라고? Что вы сказали? 야, 니 마구 배치지 스티비야. 마구 지지배. По-моему, вы были несчастны в любви. 아, 미치겠네.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야, 니 마구 배치지 스티비야. Я вас понимаю. Каждый человек хоть раз в жизни страдал из-за любви. 야, 이 또박또박 말을 하란 말이야, 또박또박! 야, 니, 마, 구, 지... Каждый человек хоть раз в жизни страдал из-за любви. Тот человек вам больше не вернется. Идите ко мне. 사장님, 저희 클럽 최고의 미녀와 화려한 밤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성실한 몸, 화끈한 몸뚱. 수재는? 수재 왜 안 나와? 아, 난리 쌩, 난리. 그냥 경기 하고 산 올라타고. 와, 완전 경기. 대준이 새끼 어디 간 거야? 급한 일이 겨우 이거야? 중요한 일이 이거였어? 너 아무 남자하고는 화려한 밤을 약속하는 여자야? 니들도 회계감사할 나이트클럽에서 아니? 그래, 넌 낮에 청소하고 밤에 복싱하고 피곤하지도 않냐, 그 나이에? 여기서 나 얘기가 왜 나와? 러시아 언니 가슴이 그렇게 좋지? 아주 파고 들더라.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랑 듣기부터 같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두 개 다 있으면 되지! 에이, 그건 아니죠. 일단 사이즈가... 아저씨! 손님 8분째 이동 없습니다. 어? 유지 추적기 꺼졌습니다. 5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переведены в Гонконгский банк. Вакцина. А вакцина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остатка. Я сообщу вам о времени и месте встречи тем же способом, что и прежде. 세상 모든 남자가 다 그래도 넌 안 그럴 줄 알았어. 난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너한테 잠시라도 흔들렸던 내가 창피하다. 창피해 내가? 야, 그래! 됐어, 끝내! 대신 나도 너한테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할게. 하지만 이걸로 끝이니까. 아이고, 천천히 마셔. 안주 좀 먹고. 저 보드카로 단련된 놈입니다. 이 정도 술도 아니에요. 야! 오늘 마시냐! 저
저 이기지도 못한 술을 왜 이렇게 처마셔 저거.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잘 좀 해라 임마. 나 하리마오야 형. 나 못 믿어. 야 이 새끼야. 그게 뭐 아무나 되는 줄 알아? 지구상에서 가장 용맹한 호랑이가 하리마오야 임마. 어? 어떤 임무라도 혼자 해낼 수 있는 최고의 요원 하리마오 이 새끼야. 아, 이 새끼 진짜 미쳤네. 아. 형. 왜? 나 이제 어떡하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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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쓸 수 있어. 형. 울이라고 눈물 없겠냐? 울어. 여보세요? 그래. 뭐라고? 그게 말해봐. 어? 이름 나타샤 플레브스 치코바. 사우스 우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중퇴. 외할아버지 장인이 당세일 1487입니다. 특별한 혐의점은 없으나 노박사와의 연관관계를 고려해 어제 새벽 경찰의 협조 요청하여 불법 체류로 강제 출국 조처했습니다. 어제 새벽 경찰의 불법 체류 일체 단속에 걸려 강제 추방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심부름꾼이었던 거야? 예. 문제는 나타샤가 아니었습니다. 놀이공원 CCTV 분석 중 발견한 여성입니다. 임산부잖아. 예, 근데 조금 있다가 유모차를 두고 사라집니다. 저 이제 뱃불 로켓가 뛰는 거 보십시오. 잘 뜹니다. 노박사의 위치 추적기가 꺼진 것은 제3자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유력한 바. 놀이공원의 CCTV를 분석해 접촉 인물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노박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지금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겁니다. 혼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죠? 미친놈 아니야? 몸놀림을 볼 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냄새가 나는데 현재 미카엘과 함께 빅토르의 국내 조직원이나 연락책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체코체 CZ-85 반자동 권총입니다. 안수재 요원과 격투를 벌였던 실험이상의 외국인이 소유했던 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노박사와 거래하는 국제 범죄 조직의 일원이며 현재 잠적한 노박사를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판단되나 아직 어떠한 실험 여부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수지다. 안수지, 나이 30세. 한국 외국어대학교 한국어 교육과를 졸업했으며 한국 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학과 졸업. 아프리카학과가 있어? 야, 외대 나와서 한국어 전공했냐? 졸업 후 캐나다를 유학. 현재 3인 회계법인 국제분쟁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한비 여행사에서 인바운드 담당자로 일했으며 현재 청소 영역회사 직원입니다. 우리 수지는 아니 안수지는 빅도라 연결될 수 있는 행적이 전혀 없습니다. 절대 러시아 첩보 조직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아니면 뭐가 아니야. 호텔 쪽에서는 그런 청소부 없다잖아. 뭐하는 놈인지 몰라도 회계사는 아닌데. 아 도대체 뭐하는 여자야. 캐나다가 아니라 러시아로 출국했고 뭐야? 입국 기록도 없지? 일부러 너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3년 말에 그것도 우연히 만난다는 게. 수상한 거 없었어? 없었는데? 너, 그 여자랑 접근 가능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겠지만 우리한테 개인적인 거 없어. 개인이고 조직이니까. 너 우니? 그럼 웃을까? 러시아 애들도 환장하는 거거든. 일단 붙여. 아는 여자라고 봐주지 말고. 야. 저기 차려 임마. 넌 그 여자한테 완전히 당한 거야 이 자식아.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원래 여자는 둘 중에 하나야. 믿기지 않거나 믿을 수 없거나. 안 그런 여자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너 참 어리버리했는데 너무 순수했고. 널 처음 봤을 때 다가갈 용기는 안 나고 떡볶이 먹으러 가자는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힘들던지. 아주 지랄을 해요, 지랄을. 떡볶이가 힘들어? 86일 걸렸어. 뭐가? 처음 인사하고 떡볶이 먹으러 갈 때까지. 아유, 진짜 어떡하니. 실례합니다. 주문하신 랍스터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요즘은 울릉도 안 가? 그래. 내가 간 곳이 울릉도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난 떳떳해. 난 누구처럼 사랑을 이용하진 않으니까. 이미 이용할 만큼 이용해선 아니고. 나쁜 새끼. 난 너랑 달라. 너처럼 거짓말로 살진 않았어. 그래, 좋아. 몰아붙여. 넌 어쩜 그렇게 뻔뻔하니? 야수자. 요즘 어때? 일은 할만해? 아직은 막내라 잘 모르지. 시키는 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없니? 시킨다고 그런 일을 해? 내 일이 어때서? 네가 하는 짓보다 훨 낫지. 짓? 넌 내 일이 짓거리로 보여? 그럼 자랑스럽냐? 네가 하는 짓보단 청소부가 백배 천배 자랑스러워. 청소부? 네가 청소부라고? 다 알고 있어. 평범한 청소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그걸 알고 나한테 접근했단 말이지? 했었다. 진심으로. 진짜로 미워할 거야. 영원히. Thank you.
죄송해요. 일이 자꾸 꼬이는 바람에 연락도 못 드리고. 지금요? 알았어요. 그리로 갈게요. 집중했습니다. 누군가 핸드폰 통화하고 나가는 중입니다. 휴대폰 추적했어? 추적이 안 되는 폰입니다. 프로구만. 일단 여자 잡고 백작 끌어내지. 보액팀 가동해. 물건은 200% 보장합니다. 아이 그럼요. 죄송한데 현금만 거래하는데요. 아저 그럼 30분 후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기 있죠? 장사 시작한다. 물건 확보해. 다친 사람 없어? 안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쇼들을 하셨구만. 빅도론 잠적하고 안수준은 놓치고. 잘 안다. 나와. 죄송합니다. 우리가 도청과 미행을 했다고 러시아 대사관에서 공식 해명 요청 왔어. 우리도 요청하죠. 정확한 신분 파일 달라고. 왜 그렇게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작전 끝내고 이재준이한테 책임 물어. 왜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한테 떠넘깁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재준이 당장 호출해. 못합니다. 혀. 잠시만요. 섭니다, 과장님. 어, 그래. 저녁 먹었어? 아직 안 먹었고요. 걔네 레드 마피아잖아요. 다이아랑 하트만 있으면 됩니다. 아, 끊어. 나 지금 회의 중이야. 아, 예, 잠시만요. 그러니까 러시아 말이 아니라 영어로 만든 겁니다. 알았어, 알았어. 저기 오늘 나 퇴근 늦어. 못 들어갈지도 모르고. 아, 괜찮고요. 조합했더니 아나디르라고 나와요. 이태원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가는 무슨 와인바 같은데. 아, 와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찍 자. 아, 지금 잠이 옵니까? 에헤이, 알았다니까. 그래, 저기 나도 사랑해. 끊어. 여보세요? 과장님! 과장님! 이놈 마누라가 무슨 와인 무슨... 그래. 자네도 가정 생각해야지. 아니, 뭐 우리가 언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래서 자네 같은 사람이 회사에 오래 남아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준이 감찰팀에 넘기고 선타라. 제가 다 책임진다니까요. 책임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나? 압니다.
제가 모두 다 책임집니다. 나가주시죠. 이봐, 나 자네 상관으로서 얘기하는 거야? 저는 이 차 주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가주시죠. 김 과장. 아, 자식. 쟤 누구야? 이재준이 고향 친구인데 비아그라 38병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재준이 우리를 유인하고 수지를 친 것 같은데요. 프로구만. 내부에서 정보가 생 건 아닐까요? 부장님 사방에 적들이 많잖아요. 이 바닥에 있으면서 적이 없다. 그건 일을 열심히 안 했던 얘기야. 그나저나 수지가 완전히 오픈됐는데. 다른 팀으로 보내야지. 좀 쉬라 그래. 다섯 비슬라네 이스트라네. 어떻게 해볼까서? 매우 재미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Корейцы никак не могут прийти в себя. Они не знают, что им делать.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Проблем не будет. Они уже, скорее всего, догадываются о нас. Важно не то, что они знают. Важно, какими они нас знают. 30분 전 노 박사가 받은 이메일입니다. 나의 친구 노 박사에게 마지막 이메일을 주고받은 시간이 꽤 지났군. 로마가 한 것보다 더 나을 것 같군. IP 추적했더니 도쿄, 러시아, 탄자니아, 헝가리, 에콰도르, 알래스카, 그리스, 볼리비아 해서 모두 예약 메일로 발송됐습니다. 아무 해독하고 노 박사 이재준 수배 때려. 이재준 어디 갔습니까? 벌레그로 내보냈고 현재 S1 상황이라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이재준 단독 작전입니까?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승인된 작전입니까?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 진짜 옷 벗고 싶어? 이 새끼가 이게 어디서 당신 소리가 나와? 너 이 새끼 훈육관이 누구야? 어? 정말이? 동규? 중성이? 아!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넌 나 오철 줄 알아? 이거 암호 뭡니까? 몰라? 내가 더 궁금하다. 암호 해독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메일 발송 시간이 열세입니다. 공안지 3부는 첫째 줄 세 번째 스펠 A, 02시 9분은 둘째 줄 아홉 번째 스펠 B 이런 식으로 05시 11분까지 다 대입하고 발송된 국가 번호를 조합하면 이겁니다. 스탑! 부장님, 왜 저만 엑시트 되는 겁니까? 넌 이미 오픈됐어. 규정대로 해. 부장님! 이건 부탁이 아니야. 명령이지.
조합해봐. 부산 백스코 30시. 절대 시간이 아니라 경과 시간입니다. 그럼 두 시간밖에 안 남았잖아. 어, 이재준, 이재준. 어, 저 신원조에 다시 한 번만 두드려봐. 아씨, 전화 왜 안 받아? 버텨도 소용없어요. 이재준 벌써 출국 금지 조치하고 요원들 공항으로 보냈어요. 이재준. 하리마오야. 그런 식으로 하리마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따 저 진술 섞음일 때, 어? 딴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집 힘들어. 응? 찾았어? 어디? 알았어. 하리마오 대단합니다. 지금 순경한테 붙잡혀서 파출소 간답니다. 훈련 잘 시키셨습니다. 뭐야 이 새끼. 야 이 새끼야 너 어디야?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으십니까 공무원이? 이게 어따 대고. 야 너 지금 당장 비선으로 러시아로 빠져. 저 휴대폰으로 전송해드릴 사람 좀 조사 부탁드립니다. 야 임마 너 지금 옷 벗고 싶어?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수주랑 관련된 것 같습니다. 야 이 새끼 암호 받겠잖아! 과장님 그게 좀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가 뭐냐고. 과장님 개새끼. 뭐? 너 뭐라 그랬어? 아, 암호. 과장님 개새끼. 과장님 개새끼. 안 되잖아 이 개새끼야. 과장님 뛰고 개새끼입니다. 나중에 네 훈육관 찾으면 그 새끼도 죽을 줄 알아. 띄우고 개새끼 된다. 소니아 빅토리아 러시아 무역부 여성 기업인 협회장. 오늘 11시에 행사가 하나 있고. 장소 어딥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나는 소니아 맞고 과장님은 요인경호. 오케이? 오케이. 아저씨, 경북 고속도로 탑시다. 경북? 참, 이 사람 진짜. 이게 택시요? 돌려요.
우리 수원 가는 거 아닌데? 아니게 뭐가 아니야. 지금 도박 세번 상황. 아, 수지 수원이라는데요? 부산 맞는데요? 맞긴 뭐가 맞아 지금 일반 상황이라는데? 경찰의 협조 요청해서 운영 가능한 특공대 전부 동원하고 운영 불가능한 팀도 전부 빼달라고 부탁해. 36포인트로 이동하고 상황 무전으로 설명한다. 자. 내도 주십시오, 장수님. 조국이 우리를 부릅니다. 조국이 우리를 왜 불러?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나온다 나온다 나와 우리도 이런 거 배워야 되는데. Вам тоже. Чансунгим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이곳을 통제해 주십시오. 그 누구도 들어오거나 나가선 안 됩니다. 저기 지원 요청할까? 장순경님은 믿겠습니다. собирайся. Нам надо идти к назначенному месту. Оружие как раз для уровня корейских спецагентов. Помнишь, 3 года назад? Как ум попался тебе? Прощай, сука. Соня Микаэль! Люки Берю! 두보이! 칼로가 무리였어! 야! 야! 브로시아로 찌! 야!
не переживай. Ты даже скоро сайт пойдешь.
거기 가만히 있어. 수지야, 오빠 오빠 지금 Попадет в нормальную температуру, то станет вирусом мутантом. Так вечь? Все, Муранго! В любом случае, у меня только один выбор. So, 회계사라고 말하면 죽어. 공무원.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해외 공작 파트. 7급 공무원. 내가 너 위험한 일 하지 말랬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어제 조그만 대회에서 선생님이나 하라 그랬잖아. 어떻게 말을 안 들어 너는? 지랄한다 지랄해 저 같아. 안수 셰프야. 이재준 체포하고 노박선 어딨어? 갑시다. 몇 분을 막 몇 시 비행기인데 여행사 다닌다는 여자 하나 만났었는데요. 차였어요. 사는 게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무슨 여자가 만나면 맨날 일본어만 하고 밥 먹다 숟가락 들고 나가. 여자들이 다 그렇지 마. 기업팀은 할만해? 심심하죠. 저도 현장 나가서 하리마우 소리 좀 들어야 되는데. 너 우리를 왜 하리마우라고 부르죠? 선배인데 참.
가장 용맹한 호랑이. 혼자서 사냥할 수 있는 최고의 요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랄한다. 겁먹들어서 그렇다며. 네? 아니 제가 언제요? 네가 가르친 애 중에 재준이라고 그랬지. 야 감찰반에 그 싸가지 없는 새끼도 네 제자더라. 네가 하리마을 알아 이 새끼야. 진정한 하리마을가 되고 싶나? 그럼 지금 이 순간 이 총을 먼저 잡고 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네가 이기면 내가 떠나고 내가 이기면 넌 오늘 죽을 줄 알아. 너 캐릭터 있다. 고마워요 언니. 누가 언니라고 부르래? 선배님? 누가 선배라고 부르래? 팀장님. 그렇게 바빠. 재준아 들리니? 엄마가 기다린다.